유능재강 출처 황석공소서 도덕경 76장 78장 한자풀이 육 부드러울 육능 능할 능제 말을 제강 굳셀강 해석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능이 굳센 것을 이긴다. 의미 아무리 강한 힘이라도 부드러움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당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유사어 유능승강 고사 중국 고대의 병법서인 황석공소서의 기록이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제어하고 약함이 강함을 제어한다. 부드러움은 덕이고 강함은 적이다. 약함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강함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다. 요약하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뜻의 또 다른 기록이 있다. 도덕경 76장의 기록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굳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다. 요약하면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속성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속성이라는 뜻이다. 이번에는 노자의 도덕경 78장의 기록이다. 노자가 스승인 상종이 노자에게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물으니 이가 다 빠진 늙은 상종은 대답하지 않고 다만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혀를 날름거리기만 했다. 그 모습을 본 노자는 큰 가르침을 전해 들은 듯 공손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람들은 노자의 그런 태도에 의아해하자 노자가 말하기를 스승님은 이미 저에게 아주 심오한 이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가 사람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면 혀는 가장 부드럽고 유연한 부분입니다. 스승님은 이가 모두 빠져 없어졌지만 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요약하면 단단한 이와 부드러운 혀를 놓고 볼 때 약하고 부드러운 혀가 강하고 딱딱한 이를 이긴다는 것이다. 위 세 가지 기록의 뜻을 종합한 뜻으로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능재강이란 고사성어가 형성되었다.